영등포구가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삶에 밀착해 의견을 듣는 소통간담회. 이번 간담회는 18개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성공적인 첫 개최 이후 계속해서 주민들과의 깊은 유대감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. 지난 30일은 간담회 두 번째 날로 당산일동에서 진행됐습니다. 이날 간담회에는 최우광 구청장과 당산일동 주민들이 직접 마주 앉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. 주민들은 당산일동 동주민센터 신청사 건립과 청사 CCTV 증설, 보도블록 및 도로 경계석 정비 등의 안건들에 대해 구에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했습니다. 또 당산일동 주민들이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. 그때는 우리 새마을 협의회 건폐했는데 이게 한 20년 됐습니다. 20년 돼서 노후가 돼가지고 위에서 천장이 물이 많이 있습니다. 최우광 구청장은 이러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몇 시간에 걸쳐 듣고 답변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주민들의 협동을 통해 영등포구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. 더 좋은 동네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좀 변화의 조짐이 있다라는 건 아마 2년 동안 주민들이 조금 생각들이 드는 것 같이 중요한 건 힘을 모으는 거죠. 찾아가는 동소통 간담회는 오는 10월 10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. 이 간담회를 통해 영등포구 18개 동 주민들의 의견이 전해져 지역 발전의 큰 길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. 영등포 뉴스 최지인입니다.